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앞당겨 오신다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네. 그래도 손님 초청해놓고 박수 치면 예의가 없는 거죠. 네. 담임 목사님 설교만큼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푸성기에 불과하고 늘 주옥 같은 말씀만 듣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음 주로 바로 복귀할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94년도,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는 16년이 되네요. 두 번 안식년을, 한 번은 건축 후에 몸이 아파서 자동적으로 쉬었고, 한 번은 이제 제대로 쉰다고 1년을 잡고 쉬어봤는데, 일단 3개월 지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목사는. 그리고 남의 교회 가서 우두커니 앉아 예배드리자니 또 알아보고, 후배들 계시는 교회 가있자니 민폐가 되고 참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식년을 없애고 안식월로 바꾸어서 이제 올해 두 번째 지내는데, 마침 이찬수 목사님이 안 그래도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좀 가장 제가 배우고 싶었던 목회 현장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영광이고 감사한지. 9월에 오시면 잘해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다 여셨죠? 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땡땡 냉장고. 기억납니까? 이게 아마 냉장고가 막 보급화되고 대중화되던 시기에 무슨 냉장고 회사에서 TV를 통해 계속 쏟아냈던 광고 카피 중에 한 문구입니다. 그때 그 우리 왕재천 목사님 음성 비슷한 남자 아나운서가, 난 제 양반 처음에 전화 소리 듣고 기도 많이 한 여전사님이 전화한 줄 알고 헷갈렸습니다. 근데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음색이 비슷한 아나운서 하나가 이제 광고 카피를 그렇게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땡땡 냉장고. 뭐 그랬어요. 자, 냉장고 하나 선택하는데도 몇 년을 봐요? 10년을 봐요. 10년.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선택이에요. 인생을 선택하는데 하물며 10년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분의 인생의 행로를 성경을 기초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결론 지어지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 뭘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두 사람의 인물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텍스트가 정해지면 그 텍스트 본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을 알고 보는 것이 더 이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하고 롯은 갈대아 우르라는 저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역사책에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명명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들 들어보셨죠? 거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갈대아 우르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이끌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는데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조카격인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는데 왜 조카를 데리고 나왔을까? 또 이 사람은 왜 따라 나왔을까? 그 시대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이때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해요. 족장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법이 있고 치안이 있고 국가에 질서가 있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던 때가 아니에요. 족장시대의 유일한 힘은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럼 그 수가 누구로 구성되겠어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지의 길이나 위험한 일에 유일한 보호자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정에 다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이 먼 밖을 내다보는데 자기네 목동하고 조카네 목동하고 오늘 아침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 한정된 풀밭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야, 같이 좀 먹자.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게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른 아침 이 풀밭 차지하려고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먹이고 있는데 딴 데 가서 알아봐. 야, 한 고륙길이 정말 이러기냐?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원래 그렇잖아요. 쥐뿔도 없을 땐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 옛날에 단칸방에서 칼잠 자며 살 때는 별로 싸울 일도 없었는데 조금 이제 살게 되고 방 칸이라도 늘어나니까 형제들끼리 싸우죠. 형만 사람이야? 나도 내 방 따로 줘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콩 한 짝이라도 뭐가 하나 생기면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지금 세월이 흐르고 양쪽 집이 다 살림살이가 늘어났어요. 이제 규모상 한 울타리에 살기에는 서로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시비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 나빠서 일어나는 시비냐 지금 구조의 문제냐 이걸 분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몽땅 뭘로 때려잡는가 하면 인간 못된 걸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가면 창구에 쭉 줄을 섰어요 안 섰어요? 줄을 섰어요.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도 못 가요. 자리 뺏길까 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시비가 일어납니다. 좀 얌체 같은 사람이 슬그머니 이제 앞으로 와요. 그럼 당신 난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왜 중간에 와서 끼어드냐고. 들어가라고.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창고 앞에서.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시스템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번호표를 뽑죠. 그 번호 보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든지 업무를 보든지 또 잡지를 읽든지 편안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띵동 소리만 나면 한번 쳐다보면 돼요. 내보는 거 아닌가.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시스템 하나가 도입되니까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이젠 줄 서가지고 새치기 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은 적어도 은행 창구 앞에서는 없어요. 이렇듯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규모가 커지면 시스템을 리포맷, 다시 한번 흔들어줘야 될 이 시기를 교회 리더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딱 판단해보니까 아 이건 이제 한 울타리에선 서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조카를 불러요. 야, 이리 좀 온나. 야, 너하고 나하고 고향 떠나서 벌써 오래됐지. 너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고 나도 이만짝 살게 됐는데 이제는 두 집 살림이 한 울타리에 부딪히며 살기에는 너무 양쪽 집 살림이 커져버렸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서로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한 채 헤어져서 유쾌하게 지내는 게 더 낫겠다. 단, 조건이 있다. 이 제안을 내가 먼저 했으니까 모든 선택권은 네게 먼저 주마. 네가 좋은 곳은 나 택해 가라. 그러면 이게 좀 싸가지가 된 사람 같으면은, 아유 어르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전 아직 젊어요. 손에 땀이 있는데 뭘 해도 어디 가서든지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먼저 좋은 데 택해 가십시오. 이래야 이게 그림이 좀 아름다울 텐데,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 좋은 데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벌어먹기 사는데 제일 유익이 많이 될까? 어디가 최고 좋을까? 여기에만 아주 집중이 돼서 좋은 데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확 눈에 빨려 들어오는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는데 천당 다음이라는 분당이라는 동네를 발견했어요. 분당. 여기가 천당 다음이라면서요. 난 그 의미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강북에선 그럽디다. 여기다. 여긴 땅값 비싸고 여기는 뭐든지 장사를 어떤 장사를 하든지 여긴 벌어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다 말뚝을 꽂기로 하고 거기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머지 땅,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택해서 이제 장막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두 사람의 인생 행로를 말씀을 기초로 이제 추적을 좀 해보겠는데, 자, 1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그 12절 하반부의 문장을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한글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냐,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냐 불분명해요.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near 소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이왕 그쪽으로 가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들어가 살지. 그런데 그 다음 절 문맥에서 금방 이유가 드러나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해를 하나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제 공부의 은사가 없는데 어쩌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이제 유학을 소위 떠났는데 유학을 떠나면서 그 베버리 그 로스앤젤레스 그 카운티 쪽에 북쪽으로 가면 베버리 쪽이 있습니다. 베버리라고 아시죠? 그 이제 아주 잘 사는 동네 근처인데 그 베버리 근처에 조그만 교회 하나를 이제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려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죠. 몇 달 안 됐는데 미국 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분명히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미국에서 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사회라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라서 남의 집에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근데 12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얼빵한 인간이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시간에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에머전시입니다. 비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속에서 어느 여집사님의 절규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저 김금희 집사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딘데요? 지금 바깥 집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그 장사를 하던 그 카운티 안에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호사 좀 볼 것도 없이 그땐 길도 잘 모르고 영혼 지금도 서툴지만 그땐 더더 서툴 때인데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지도책 하나만 들고 차를 타고 5번 후리웨이로 내려갔어요. 그분이 장사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뉴욕의 동부 뉴욕의 할렘가보다도 더한 아주 험한 동네예요. 이 마약 동네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막 총질을 하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장사를 해요. 그 동네는 그 내력이 원래가 그 장사의 귀재라고 불렀던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하다가 손들고 나간 동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동네를 버금가는 장사의 귀재인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 하다 손 털고 나간 동네. 그런데 그 동네를 결국은 누가 들어갔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험한 모든 모진 시간을 다 겪어내고 거기 이제 정착과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요,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별종 내지는 독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프리카나 이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가끔 가다가 대낮인데도 막 시가전이 벌어져요. 이게 정세가 불안하니까 총질을 서로 막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가깝죠. 그러면 일본 가게고 흑인 가게고 전부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닫고 철실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문 열고 있는 가게가 있어요. 누구네 가게겠어요? 한국 가게, 한국 사진 가게. 끝까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5000년 역사 속에 그런 걸 비일비재하게 겪었고 뿐만 아니라 대모로 해가 뜨고 대모로 해가 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잡초근성이 이 짧은 이민 역사 속에 엄청난 기적을 지금 만들어냈죠.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런 동네가 사우스 센츄럴이라는 동네. 이제 차를 몰고 쭉 내려가니까 입구가 나와요. 차를 몰고 엑시 달라고 그랬더니 폴리스가 그 입구에 딱 막아요. 그리고 창문 내리래요. 창문을 내리니까 조그만 동양 남자가 하나 앉아있거든요. 너 이 시간에 왜 들어가니?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고 지금 이민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지금 에머전시다. 비켜라. 그랬더니 길은 비켜주겠는데 너 책임은 못 진다. 알아서 들어가라. 들어가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돌아가셨어요. 이미. 저도 그 동네를, 그 가게를 몇 번 가봤지만 이게 캐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앞에 유리가 방탄 유리예요. 그리고 구멍을 옆에다 뚫어놔요. 이 돈 주고 받는 구멍을. 그 총 차고. 이러고 장사하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민 생활 속에 장사하는 거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현찰이 많으니까 이 흑인들이 동네 나쁜 청년들이 그걸 알고 문 닫을 시간쯤 기다렸다가 강목으로 여기를 때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함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이민사의 큰 그때 당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전부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런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장사는 그런 험한 데서 하지만은 살기는 어디서 살까요? 그 주변에 좋은 백인 동네나 주이시들 동네에서 집을 사놓고 삽니다. 절대 그 안에 들어가 살진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그 상황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때부터 이제 롯의 행적을 보면 12절에서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어. 근데 한 장을 넘어가서 14장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자,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문법적으로 소돔까지입니까? 소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 영어 성경에도 보면 He was living in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19장쯤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 여기 화면에도 본문이 등장을 하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지금은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정리합시다. 처음에는 소돔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 장이 채 안 가서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19장쯤 가니까 지금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이 은유법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동사 하나를 놓치고 지나가면 전체 문맥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두 종류의 사람만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첫째, 재판관이거나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를 얘기합니다. 재판관이거나 최고의 유지만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죠.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룻이 등장을 합니다. 롯이 아니에요. 룻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방 여인으로 흘러흘러 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왔는데 어머니가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래서 계대보존법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부터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돼. 그때 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자란 뜻입니다. 지금 롯이 소돔 안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는 이민자로서 나그네로 들어가서 피눈물 나는 험한 세월을 겪어내면서 적어도 그 지역에선 성공했어요. 맞죠?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롯의 성공을 놓고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 첫 번째, 롯은 그의 성공이 자기 개인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의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우뚝 세워짐이 개인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자, 화면에 성경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석절을 읽는데 한번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윤리적인 잣대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뜻입니다. 소속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떡하니라? 썩고 있었어요. 푹 썩고 있었어요. 성공했는데 가장 잘 나가는 사나이가 됐는데 개인적인 심령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새벽에 잠 못 자고 밤에 늦게까지 손에 지문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넓은 집, 좋은 자리는 차지하게 됐는데 깊은 회한이 빌려드는 거예요. 야, 결국 끝이 이건가? 내가 이 밥새끼 때문에 그렇게 눈 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공 뒤에 밀려 들어오는 그 알 수 없는 고독감, 모조품 행복을 쫓아서 헐떡거렸던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의인이 날마다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속은 썩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좋아. 나 하나는 희생했다 쳐. 내 집안의 가장이니까. 그래도 남자 꼭지니까 나 하나는 희생했다 쳐요.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은.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자, 본문을 보세요. 화면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이 악의 범람되어 있고 악의 출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롯을 통해서 내가 얼마 있다가 이 도성을 불심판할 것인데 네 가족들만이라도 이 메시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라.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장이니까 이제 롯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경고했더니 자식놈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르신, 치매 걸렸수? 아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삥삥 잘 돌아가는데 무슨 놈의 불심판입니까? 아버님이나 교회 가세요. 아니, 어머니나 교회 다녀오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누구의 집안이에요? 누구의 집안 얘기예요? 롯의 집안 얘기예요. 자기 하나는 희생됐다 쳐. 그럼 가족은 반듯하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뭐가 안 된 겁니까? 영적인 유산이 계승되지 않은 겁니다.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가르쳐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전적으로 놓고 가장 칠흑 같은 역사를 따지자면 사사기를 듭니다. 사사기의 거의 400년에 가까운 역사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행하던 대로 살았던 역사예요. 근데 그 어둠의 역사가 왜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반부를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전반부를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얘기입니까? 1세대가 갔어요. 정말 이 벌판에 피눈물로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오직 선혈이 흐르는 분명한 복음 하나를 붙들고 죽어도 좆싸오니 이 신앙으로 살던 1세대들이 가고 나서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자가 일어났어요. 그 다른 종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성경이 고발하는데 후반부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가 뭐예요? 사사기 역사예요. 어떻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딴 거 준비할 거 없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느냐. 이게 역사의 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물론 그 부분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워낙 탁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핸들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 농어촌에만 가봐도 이미 교회 그 사회적인 현상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세는 교회 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제가 몸소 겪었던 일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본당에 100명 앉아 있으면 교육관에는 200명 앉아 있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어. 어른이 1000명이면 주일학교는 100명 꼴밖에 안 돼. 어느 교회에 가든 지금 마찬가지. 중고등부로 올라가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20, 30년을 가면 한국교회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그게 사사기를 예고했던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롯의 집이 이게 되질 않았어요. 처음에 이민들 와요. 비싼 아파트 팔아가지고 싸질머지고 애들 데리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애들 좀 잘 키워보겠다고 와요. 처음부터 기반 잡아야 되니까 2시간, 3시간을 자가면서 투잡씨잡을 뜁니다. 무섭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도 진짜 사람도 아니다. 2시간, 3시간을 자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금방 기반을 잡아요. 금방 집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수영장 딸린 집도 사고 어? 그때 애들 꼬라지를 보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애들 언어 안 되죠. 한창 때 정서적으로 외롭죠. 문화적 스트레스 있죠. 정작 그때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벌러 나가라고 없어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통 친구들 영향을 받는데 소위 좋은 친구들 영향을 대체로 받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대체로 받습니까? 후자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는 안 좋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냥 마약하고 깽단 들어가 있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해롱해롱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oo late.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경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경영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경영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를 분별하는 능력과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뭘 나중에 해야 되느냐를 분별하는 능력을 엎은 하나의 개념이 경영이에요. 근데 결국 회사나 인생이나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이 두 가지가 뒤집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먼저 하고 더 중요하게 여길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엎어진 뒤죽박죽의 인생이 실패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롯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갔지만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인생의 경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영적인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롯은 뭐 했나요?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하십시다. 좋아, 자긴 그렇다 쳐. 자, 가족까지도 이해를 해. 그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쨌든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불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섭니다. 거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 말인데 무시하겠냐, 그럼 어떡할까? 50명만 있으면은 유보해 주십시오. 알았어, 찾아봐. 있었나요? 50명이 없었어요. 45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11조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 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가진 이 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새끼 밥 위에 살았어요. 이거 위에 살았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 자체를 정죄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더라 그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롯은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은 그 도성에서 잘 먹고 잘 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영적으로 열매를 남긴 게 없어요. 의인 열명이 없었다고. 그러면 뭐 남겼나요? 성경을 꼼꼼히 뒤져보니까 네 번째로 남긴 게 있어요. 남긴 게. 1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거 남겼어요. 이거. 이런 영적인 풍토의 집구석에서 자란 딸들이 대가 끊어질까봐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각자 들어가서 생산을 해냈는데 모압 족속의 조상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생산했어요. 자, 이 본문부터 쭉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비마다 가장 목덜미를 물고 흔들고 괴롭혔던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맞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역사예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지독히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교훈을 역사는 줍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세 글자가 제일 무서운 글자예요.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누가 뿌린 거예요? 누가 남긴 거예요? 롯이 남긴 거예요. 롯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쪽의 인물을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추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됩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이 누린 그 재물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건지 압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영육간의 거인이 되었어요. 영육간의 성공, 진정한 성공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을 무엇이 이렇게 혹독하게 멀리 극단적으로 가게 했을까? 무엇이? 성경은 그 결론 겸 힌트를 오늘 본문에 감추어 놓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3장 이제 9절을 보세요. 두 사람의 헤어지던 광경을 다시 역추적해서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멀리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저를. 히브리 말에 눈을 든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사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저처럼 이렇게 들고 손을 미간에 붙이고 앞날을 이렇게 조망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드는 건 좋은데 이 눈을 든 주어, 주체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누가? 롯이 눈을 들어. 즉 자기 인생의 모든 갈래길마다 그 선택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롯이. 즉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일부러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똑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어, 주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간단한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눈을 드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시간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순종이 있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원칙이고 기준이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헤어지겠지만은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남은 순례길을 위해서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이 하나만을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과 내 남은 순례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눈을 뜨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시간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속에 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심령 속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중에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가하게 무릎 꿇도록 복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주시옵소서.